전 오래 놔두면 안 돼가지고요. 일단 빨리 꽃만 좀 따가지고 이 대공은 좀 놔두고요. 꽃부터 따서 이거 효소나 효소하고 그 과일주에다 좀 담아놔 보려고요. 이거는 놔두면 그 민들레 홀씨처럼 홀씨가 날아가 버려서 안 돼요. 빨리 이건 손을 봐야 돼요. 살짝 한번 씻을 거예요. 살짝. 사실 안 씻어도 되는데 깨끗해서 그래도 혹시나 먼지가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이건 귀꽃을요 반반씩 하고 싶어요. 효소 반 그리고 그 과일주 있지 않습니까? 37도인가 38도 되는 거 사업들이라 그래요. 사업들이라 그러나요? 그거 두 병 사왔어요. 해놓으려고. 되게 혈액순환 안 되고 또 저혈압인 사람한테도 급할 때는 그것이 약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만들려고요. 왜 그렇게 혼자서 뭘 하는데도 뭘 하나 시작하면은 이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한가하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이거를 뽑아다 놓으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일 만들고 혼자 바빠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제가 생각해도. 이 기립 수확하고요. 그리고 나락 심게 되면 제가 풀을 또 배속 피를 뽑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그래서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맘때는 조금 몸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보일까요? 이런 걸 보면 다 약이 되는 줄 아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을 팔자소관이다 그러는 겁니다. 새가 맞답니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저가 차 마시려면 제 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엉겅키 꽃향을 꼭 한번 맡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특이하게 향이 좋아요. 은은한 향이에요. 은은한 향. 강하지 않는 장미 같은 향은 강하잖아요. 꽃향이. 올해는 올 여름에는 좋은 인연들이 저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물밥 한 그릇 먹고 지금까지 토마토 두 개 먹고 먹은 게 없네요. 살짝 배고파 오네요. 어쩌죠? 어쩌죠? 배고파와요. 배고파요. 어쩌죠? 배고파요. 이 먹고. 지금이 7시인데요. 오후에. 근데 아직도 날이 밝아요? 요즘은 굉장히 날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요, 농부들은 아침 일찍이라고요. 그리고 낮에 뜨거울 때 햇빛 피해서 그때는 쉬어요. 그때는 낮잠도 자고 좀 쉬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3시 이후에 조금 약간 그늘지면 그때 또 다시 해야죠. 때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오후에 그 12시 지나면 막 땅이 지열이 올라가가지고요. 되게 뜨거워요. 막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하면 열사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꽃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 하겠어요? 어디 그 뭐야 뭐 산으로 들로 뭐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계열은 대공도 잘라보면은 붉은빛을 띄어요. 자줏빛. 이런 꽃대만 씻어가지고 물 떼서 이 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왔어요. 저는 도시에는 안 가니까 거의 뭐 갈 일이 없는데 얼굴 한번 보자는 뜻이겠죠. 껍질을 잘 하고 나면은요 보약이 된답니다. 야생 약초들은요 껍질을 잘 하면 진짜 보약들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차로 제가 엉겅퀴를 요 앞전에 그 4월달에요. 차를 좀 몇 봉다리 만들었는데 한 10봉인가 20봉다리인가 다 선물로 주고 뭐 그냥 돌아서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못 먹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차 좀 잘 만들어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도 좀 나눠 먹고요. 여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오세요. 손님들이. 얼마나 더울까 우려가 된답니다. 벌써 5월인데 이렇게 덥잖아요. 낮에는. 됐어요. 꽃 따는 거는 끝. 땄어요. 딱 건져야 돼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번개와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번개와 같이. 어려워요. 고무장갑 껴야 돼요. 아시겠죠? 먼지만 깨끗한 거니까 먼지만 빨리 건져서 먼지만 뺄 거예요. 자, 이제는 됐습니다. 가지고요. 물만 빠지면 바로 해야 돼요.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 쌀쌀해요. 아침이 나자라네. 어제 씻어가지고 좀 말린 거 어젯밤에 씻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그 말랐더라고요. 병에다가 제가 담아가지고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효소는 병 하나 만들어 놨다가 수시로 꽃 나오면 따서 하면 되고요. 오늘은 꽃주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제 30도짜리 두 병 사왔습니다. 이거 1.8L 약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또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
영 많이 피곤할 때 한번 먹어볼까 싶습니다. 이 옷을 완전 약을 만들려고 옷을 이 정도만 넣을까? 이 정도 넣고 이거는 넣고 작은 병에는 효소. 효소는 조금씩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이건 식초를 설탕 조금 넣으면 식초 만들어도 되거든요. 꽃을 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꽃물이 다 우러나면 뭐 한 100일 정도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보고요. 색깔이 완전 우러나면 따라내고 이제 보관함 숙성시키면 됩니다. 유리병에다가. 이거 요즘은 3.8인데 30%인데 38%인데 이건 30%짜리더라고요. 아마 한 1년, 2년 뒤에 우리 집에 누가 오시는 분이 엉겅퀴 차를 기억하고 스님 이 엉겅퀴 이거 말씀하시면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때 남아있다면. 하고 딱 두 병 들어가겠는데? 야, 이거 정확한데? 효소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식초가 있거든요. 그거를 부어가지고 이건 할 겁니다. 제가 이게 짱아찌는 아니지만 돌을 눌러 놓겠습니다. 전 저만의 방식이니까.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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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는 뭘 할 거냐면 요거는 제가 식초를 만들 거예요. 그 오미자 식초 만드는 거를 부어서 두 가지를 숙성시켜서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먹이를 좀 줘야 되잖아요. 먹이. 우리는 아유 자꾸 설탕을 선물로 보내더라고요. 농협에서. 조합원이라고. 요즘은 이제 상품권으로 줘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거 설탕만 조금만 해서 그래서 생기면은 요렇게 이제 효소에다가 담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하나 담아봤습니다. 이제 요게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수분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좋은데 이거는 자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 해놓은 거에다가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볶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면 이제 장마가 올 건데 장마가 보통 6월에 오지 않나요? 6월 중순 정도에 장마가 오는데 저는 저기 별을 조금 늦게 심을 생각이거든요. 그 장마가 언제 올지를 보고서 별을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가 크고 나서 장마 맞으면 다 쓰러지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태풍 왔을 때가 더 위험하죠. 크고 나서. 태풍에 다 빗바람 오면 쫙 눕거든요. 그럼 그걸 끌어올리는 게 옛사일이 아니에요. 옛사일이. 오늘 하루에 또 제가 할 일은 조금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또 편안한 곳입니다. 이 장소가 저만의 아지트입니다. 밖에서 이 밖에 나오면 산소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웬만한 일들은 이제 여름에는 밖에서 다 하게 돼요. 오늘 하루도
응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십시오. 이거 가져가자. 아이셔. 네, 이렇게 이제 좀 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이게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요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